안녕하세요. 저 먼 강원도 산골에서 아침 첫차 타고 달려왔시오. 우리 어머니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를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녔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찾아서 초도 한번 하고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가시려고 했건만 엄마는 어느덧 벌써 먼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중간 자리는 다 어디 갔대? 땡피치라고 가위로 나갔나 보네. 아따, 아까 엄마들이 박수를 많이 치는 것 같던데 똑순이가 오니까 박수가 적네. 집에 갈까 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 사랑합니다. 제가 이 대구 이사 온 지가 이제 7년, 8년 됐는데 이래 좋은 곳이 있는지 이제 알았네. 아이고, 우리 엄마들은 이런 곳에서 사시니까 더 젊어지고 주름도 하나 없어진 것 같아. 거기다 똑순이가 와서 또 이렇게 신나게 놀아드리면 한 10년은 젊어질 것 같지요? 그때 박수 마치고요. 건강하게 많이 웃으시고
즐겁게 사셔요. 근데 내가 똑순이가 왔으니까 이왕 노래 하나 가르쳐 주려고. 요거 재밌는 노래라. 우리 엄마 박수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오니까 박수를 좀 쳐봐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집에 침대 샀지요. 할아버지 자지요. 아버지 자지요. 마루 밑에 개 자지요. 우리 집에 테레비 샀지요. 할머니 보지요. 엄마 보지요. 침대 위에 개 보지요. 요거 재밌어서 내가 하나 불러봤어. 이거 절대 애기들 있는 데 가서 내가 안 해. 엄마 아버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요. 다 알지요? 우리 엄마 나 아버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 요즘 유행가 가사에도 보지 나와. 고장난 벽시계도 돌아도 도지 돌아 보지 나오잖아. 라면도 있다. 바다가 육지라면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여태까지 고생하며 살았잖아. 우리 애기들 키운다고 이제는 엄마들 세상이야. 그러니까 신나게 재미나게 이렇게 사세요. 가고 싶은데 가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며느리 사위 아들한테 용돈 좀 듬뿍듬뿍 달락해서 잡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잡수. 알았지요? 아이 똑순이가 또 한참 떠들면은 싫어해. 그래서 신나게 한마는 각설이 각설이가 왔으니까 각설이로 한번 물펴 드릴게요. 선생님 음악 주세요. 박수. 열심히 박수. 네. 이어서 이러면 안 되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네네. 자 이걸 돌고 가시나요? 맞고요. 오차. Thank you.
여기도 엄마들이 가난한기요. 아들이 용돈을 안 주는기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요. 아니 이거 받고 또 그냥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 더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거기 보면은 꽃처럼 사랑한다. 번호를 잘 신명 나서 신명 나서. 애기 우유값이 적은가 봐. 꽃처럼 사랑해요. 네. CD를 한번 봐야 돼. CD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기나 눌러봐요. 아무기나 눌러래요. 나오면 할게요.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내가 그냥 이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탔는디. 아유 나도 이제 힘들다 엄마. 내가 내일 모레 한갑이요. 요래 생겨도 나이는 숱하게 먹었어. 아, 그래서 너무 들고 뛰고 하면 힘들어. 그래도 어떡하노. 이거 아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아. 출발! 갑시다! 쉬고! 꽃처럼 사랑해요! 쉬고! 꽃이 활짝 피어서
네, 세계가 사랑하는 떡순우 씨.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자, 추첨 하나만 해주고 가 있어. 이제 마이크 주시고. 네, 마이크 주시고.